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감부장입니다. 오늘은 킹오브파이터 올스타 바닥을 모르는 욕망의 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금러분들과 루가를 얻으신 분들은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운 좋게 획득을 했습니다. 캐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망의 루갈 멋집니다. 아, 저에게로 다가와서 제노사이더 커터를 할 것 같군요. 자, 리더 스킬도 나쁘지가 않죠. 모든 파이터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13%가 증가하는군요. 우선 욕망의 루갈 얻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캐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의 제12화를 120초 안에 클리어를 하면 됩니다. 자, 2분 안에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고자인 제가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기인 여러분들은 저보다 안 좋은 조건에서도 클리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에픽캐스트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팁 들어갑니다.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에피소드 미션 데일리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자, 에피소드 미션의 데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일리만 이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일리 퀘스트를 깨시면 버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능력치 버프를 받게 되고 에픽 퀘스트를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시면 왼쪽 위쪽에 능력치 버프, 공격치 증가, 방어력 증가, 체력 증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송고자와 함께 루갈과의 대전을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잘 못합니다.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 가야 되겠죠? 앞으로 가자. 자, 죽으렴. 자, 계속 펀치를 날리고. 자,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앞으로 가자. 네, 이렇게. 자, 오토가 눌러져 있었나 보군요. 자, 회피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토를 풀고. 계속. 자, 피살기, 아이고. 자, 팔치녀죠. 우리 케인형이 하는 팔치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도 채우고. 아이고, 못 피했네요. 자, 선거자인 저도 이렇게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쉽게 클리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믿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군요. 자, 죽으렴. 오, 네, 죽었네요. 자, 우리의 교가 나왔군요. 자, 부리야. 자, 농차. 자, 피사기. 자, 3타 들어가고. 자, 불이야. 자, 우리의 농차. 자, 무식이죠. 자, 농차. 자, 마무리는 초특급 이효리로.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 안에 클리어를 했군요.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